안녕하세요. 예그시입니다. 제가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제 손톱에 아트를 했습니다. 중지와 약지는 너무 짧아서 젤 연장을 해두었고요. 오늘은 다이소 워터데카를 사용한 행성 네일 아트를 해볼게요. 먼저 스티커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주 모양과 별자리 모양의 워터데칼들이 있어요. 지구와 달 모양의 워터데칼들도 있습니다. 그럼 프리퍼레이션 하고 베이스 젤까지 바른 후에 아트를 시작할게요. 먼저 엄지 손톱에는 은색 글리터 컬러로 둥근 프렌치를 넣어줄 거예요. 글리터가 잘 나오지 않으면 붓으로 톡톡 쳐서 얹어주듯이 해서 발라주세요. 스펀지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께가 너무 두껍게 올라가더라고요. 두번 진행해주세요. 이제 워터데카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사용하실 디자인을 골라 잘라주세요. 저는 컵에 물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워터데카를 물에 살짝 띄워주세요. 그리고 10에서 20 정도까지 숫자를 센 후에 건져냈어요. 건져낸 후에 이렇게 쓱 밀면 위에 디자인만 밀려나옵니다. 이걸 손톱 위에 올려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키친타올이나 티슈로 조심스럽게 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딱 자리를 잡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디자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올려준 다음에 검정색으로 도트를 찍어서 별들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서 코팅해주세요. 검지에는 검정색 라인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먼저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로 미경화제를 닦아주세요. 손톱에 물기를 충분히 말린 후에 라인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적당한 길이로 자른 라인 테이프를 가로로 중간 부분에 붙여주세요. 핀셋으로 꼭꼭 눌러서 붙여주신 다음에 날이 나가서 못 쓰는 니퍼로 라인 테이프를 잘라주는데요. 손톱보다 아주 약간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잘라주세요. 클리퍼를 사용해서 잘라주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약간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라인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아요. 세로로도 하나 붙여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위에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주시는데 바르기 전에 다시 한번 라인 테이프를 꼭꼭 붙여주세요. 저는 그냥 클리어 젤을 발랐더니 양옆이 다 떠버렸어요. 중지도 알코올이나 젤 클렌저로 미경화제를 닦아주시고 엄지처럼 워터데카를 사용해서 꾸며줄게요. 먼저 지구 모양을 하나 붙여주었어요. 사실 이렇게만 하고 별들은 그려야 하나 하고 그냥 클리어 젤을 발라주었는데요. 별 모양들도 워터데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리어 젤에 미경화제를 닦은 후에 워터데칼을 몇개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흰색 별들도 표현하고 싶었는데 워터데칼로는 흰색 별이 없어서 직접 그려주었습니다. 두개 정도만 그려주고 흰색 도트를 찍어주었어요. 그리고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줍니다. 약지에는 스톤들을 올리기 전에 클리어 젤을 한번 발라줍니다.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스톤들을 올려줄 거예요. 금색 원형 스톤, 번개 모양 메탈 참, 반짝이는 모양의 메탈 참, 세모 모양 스톤, 금색 반볼참 2개, 은색 반볼참 2개, 그리고 모디에 이 폴리쉬에서 검정색 별 모양 글리터를 건져서 사용했어요. 모두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리어 젤을 위에 한번 발라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커팅이 되어 있는 스톤은 위에 클리어 젤이나 탑젤을 발랐을 때그 반짝임이 사라져요. 제가 사용한 스톤들 중에는 금색 원형 스톤만 커팅층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톤은 주변에만 클리어 젤을 발라줬어요.
클리어젤 붓으로도 한번 발라주고 뭉친 부분은 세필붓을 사용해서 커팅이 되어 있는 스톤 위에 발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펴발라 주었습니다. 소지에는 클리어젤을 한번 바른 다음에 큐어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검정색 별 모양의 글리터를 큐티클 가까이에 붙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주세요. 아까 스톤트에 붙인 부분에는 클리어젤을 발랐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탑젤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큐어링 후에 알콜이나 젤 클렌저로 미경화제를 닦아주시면 다이소 워터데칼로 행성 네일아트 하기 끝! 오늘은 다이소에 갔다가 눈에 띄어서 사왔던 워터데칼을 가지고 행성 네일아트를 해보았어요. 맨손톱이 드러나는 네일아트라서 시원해 보이고 직접 그릴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네일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아트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 손톱에다가 아트를 해서 비록 중지와 약지를 연장을 했어야 했지만 그래도 신나게 재미나게 아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